제1회 디데일리 골프엑스포 2012. 잘했어! 항공운항가 못했어! 거봐, 아이비 가길 잘했지? 응, 이제 언니처럼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에서 승무원 돼야지! 전직 항공운항과 교수들의 강의, 항공운항과 입시도 아이비, 승무원 합격도 아이비, 아이비 스튜어디스 아카데미.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을 걷다가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때 얼마나 가까이에 서서 알려주나요? 택배 아저씨께 택배 상자를 받을 때 얼마 정도의 거리에서 받나요? 그리고 친구와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눌 때 얼마 정도의 거리에서 대화를 하나요? 우리들이 서로가 친한 사이라도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리가 있죠.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이제 그만 왔으면 하는 거리, 그 거리는 20cm. 반대로 더 가까이 내게로 다가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연인과 다정하게 길을 걸을 때 얼마나 가까이에 서서 걷는지 딱 붙어서 둘이 사이에 틈이 없겠죠?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들의 감성거리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20cm? 에이, 더 가까이 10cm? 더 가까이 5cm? 더 가까이 오.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마음 같은 키스처럼 따스한
행복한 기분이죠. 눈부신 운명이죠. 사랑의 향기에 취해보아요.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네, 꽃보다 남자 OST죠.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 이 곡으로 2012년 2월 16일 목요일 밤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서로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네. 지금 저희 둘이 앉은 거 자리에서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cm? 20cm 정도? 네, 한 45. 45? 몸은? 아, 네. 마음이 아니라요? 아주 머네요. 예, 예. 그 오프닝 하면서요. 네네. 가까이 다가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리가 20cm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런가요? 20cm. 저는 한 30cm 되는 것 같아요. 그, 더 가까이 하면 더 불편하다? 예, 예. 사랑한 사람 빼고. 아, 그래요? 예. 좀 맞아요. 얘기할 때. 너무 가까이서 하면 부담스러운 느낌? 맞아요. 좀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역시. 예, 부담스럽죠. 냄새 나요. 아, 예? 좋은 냄새 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럼, 오늘 출석 체크해야죠. 네, 오늘 1등 뽑겠습니다. 8733님, 10시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권윤미씨요. 1등, 제발. 1등 당첨되셨습니다. 1등입니다. 선물 드릴게요. 제가 선물 드리면서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요. 노래 틀어주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1부는요. 지약사, 키움증권, 웰뷰텍, 한스텔리, 좋은책 신사고, 종근당, 해냄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풍산자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 해설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유형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키움하다가 상사한테 딱 걸려서 곤란했는데 아 그닥 나도 키움증권 감사합니다 아 키움에서 내가 선배 감사합니다 키움합니다 너도 나도 키움증권 주식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봤어?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비결이 뭘까? 비결? 세븐라이너도 모르니?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더욱 새로워진 세븐라이너로 당신의 각선미를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세븐라이너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할 거 없어 한스테리 특별한 맛은 없을까? 에브리데이 주요 한스테리 사랑이 만들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이곳 행복이 피어나는 럼메이드 한스테리 감도로 언어 영역 감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좀 상큼하고 센스와기 수학 실력 꽉 잡았고 90B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구경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신사고 보청사로 자신 있고 좋은 책 신사고 펜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젤 큐 펜젤 큐 안녕하세요 오라라 세션입니다 우와. 다시 돌아온 전기 위에 절대 감자 세상이란 불과 속에 살아남자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뭐라 해줘 살아있는 기계들이 절대 감자 USA 절대 감자 해냄 출판사 89.1 KBS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노래 틀어주는 남자 시간이 왔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죄송해요. 노래라고 했어요. 네. 쫄깃했어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 땐 언제든지 슈키라를 찾아주세요. 참여 방법 정말 쉽습니다. 네, 그 쉬운 참여 방법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콩 K플레이어는 무료입니다. 네, 신청곡을 틀어드리는 건 기본이고 문화상품권과 초콜릿 세트를 포함해서 많은 선물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지금 여긴 전남 함평인데 지금 한방눈 내리고 있어요. 내일 모레까지 10cm 더 온다고 하던데 서울 날씨는 어때요? 하신 김세나님. 눈이 많이 오고 있구나. 네, 서울은 지금 그렇게 많이 춥진 않죠? 네. 추워요, 춥기는? 추운데, 예, 너무 막 칼바람은 아닌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저 오늘 낮에 그 피부과를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춥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맞아요.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혹시 눈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단단하게 껴입고 나가세요. 그래요. 더더 가까이 아 행복하네요 하신 4355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함께해요. 네. 그럼 노래 틀어주는 남자 박은정 씨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 녀석 바람둥이더라고요. 네, 헤이! 아 참 비스트에 이럴 줄 알았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엠블랙의 전쟁이야 듣고 싶네요. 전쟁이야는 네. 예. 내일 듣죠. 아 그럴까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스트에 이럴 줄 알았어 에헤.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요즘 달라진 것만 같아 안 하던 화장도 지났게 안 파던 것도 갔네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지 우선은 비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질 않네 언제였는지 네가 날 잡고 놀았던 게 정말 진심이었는지 그런 줄도 모르고 너만 사랑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 남자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왜 널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이럴 줄 알았어 모르는 전화번호가 뜰 때부터 그때부터 이럴 줄 내 마음 알지 나 너무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잠시만 내 폰 좀 줘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비밀번호는 또 원치 바꿔놨니 통화 목록이 왜 이렇게 급한 걸까 엄청나게 전부터 지워버렸구나 특히 없네 우리아가 너만이 이상해 솔직히 말해 나 좀 화나려고 왜 날 떠나갔어 이런 내가 지겨워졌어 전화기 내 꺼져 있어 나 지금 할 말이 목소리만 듣고서 그냥 집에 돌아갈게 기다릴게 여기서 네 집 문 앞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 남자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왜 널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이럴 줄 알았어 모르는 전화번호가 뜰 때부터 그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하자 나도 이미 다 알고 있긴 해 이제 정말 그만할게 죽어도 참기 힘들면 말해 baby please 정말 마지막으로 한다기만 할게 내 것하다만 네 그때가 너무 맛이 잘생기긴 했던 내 그림은 안턴데 말해 네가 무슨 잘못이니 너무 작은 기체라면 그거 하나뿐일 수 네 옆에 내가 있는 걸 알았을 텐데 내가 참 무슨 원고였나 봐 그 자식은
소심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 어 여기 어디쯤이 그놈 집이 마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 남자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왜 널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그럴 줄 알았어 모르는 전화번호가 뜰 때부터 그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두 남자가 왔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둘 가지고는 안 돼. 사람 불러야 돼, 이거. 예? 고민 해결 잘하는 사람으로다가. 예?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와야 돼. 빨리빨리 와야 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는 시간. 그래, 멘토 좋아, 멘토. 허모, 멘토, 쿠스. 오늘 조금 급조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 되게 어려웠어요. 인생 코스 여러분, 오늘도 휴대폰으로 문자 보낼 준비하시고요. 인터넷 콩 사연 쓰실 준비하시고요. 준비가 되셨다면요. 이제 사연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고민녀 정진이 양이 오셨네요. 제목 잠 때문에 전 올해 17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부쩍 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고등학교 공부할 때 저는 자고 있어요. 밤 11시도 안 돼서 잠에 빠져버리고요. 학교 안 가는 날은 오후 2시까지 퍼질러 자요. 학교 갈 때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요. 학교 갔다 오면 기본 1시간은 낮잠을 자야 생활이 되고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고등학생이 되는데 그러면 잠을 줄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저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아빠가 잠 좀 그만 자라고 뭐라고 할 때마다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을 자면 다음날 역시 또 2시까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이 잠 좀 줄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잠을 좀 줄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진짜 꼭 좀 도와주세요, 멘토 여러분. 그래? 잠 때문에 고민인 정진이 양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진이 양, 일단 슈키라가 준비한 특별 선물 받으시고요. 고민 해결 이제 해볼게요. 성민 씨는 얼마나 주무세요? 저는 요즘에 저도 많이 늘었어요, 잠자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 슈키라 한 다음부터 늘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서 제가 원래 한 11시, 12시면 잤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날 한 7시, 6시, 7시 뭐 그 정도에 일어나거나 좀 많이 자면은 한 8시, 9시까지는 일어났는데 많이 자는 편이네요. 네, 저는. 그리고 뭐 1시, 2시에 자도 그 전에는 한 8시면 일어났거든요, 꼭. 네. 근데 요즘에는 한 10시가 돼야 일어나요. 큰일 났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고민이에요. 아 근데 반대로 잠이 네. 너무 안 와서 고민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나도 저도요. 나도. 예, 예. 저도 가끔 잠이 안 와서 예. 정말 아 지금 자고 싶다. 두 시간 동안 정말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10시간 자기 목표 뭐 이런 걸 한 적도 있었거든요. 불면증 이런 건 아닌데. 네네. 정말 잠이 안 와서 고민일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스트레스나 고민이 많으면 또 잠이 안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지.
아, 행복한 거죠. 그렇죠. 네, 잠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 줄 답글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고요. 콩과 스마트폰 앱 K플레이어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최강 답변을 보내주신 오늘의 호모 멘토쿠스 분께요 특별 선물 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작가 멘토단의 한 줄 답글 바로 만나볼게요. 막내 작가님이에요. 의지력을 강화할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눈꺼풀이기 때문에 혼자 들긴 힘들어요. 학교에서 자면 제보하는 친구의 빵 심부름하기, 뭐 맛있는 급식 음식 주기, 또 집에서 늦잠 자면 용돈을 깎기, 또 해품달 시청 금지 등등, 많이 자면 벌칙을, 뭐 이렇게 잘 일어나면 선물을 받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확실하죠. 예. 나 자면 나 깨워줘. 나 좀 깨워줘. 뭐 이렇게. 뭐, 나 자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자는지 안 자는지 꼭 봐야 돼. 나 잘 때 깨워주면은 일찍 깨워주면 내가 용돈 줄게.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예예. 예. 아까워서라도 안 자겠네요. 안 자는 거죠, 아예. 자, 그리고 호 작가님. 한 시간 덜 잘 때마다 미래의 남자친구의 얼굴이 직업이 바뀝니다. 잠과 나의 아름다운 미래 중 선택하세요. 잠은 나중에 남자친구 어깨에 기대해서 자요. 후후! 라고 하셨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써주셨네요. 예, 정말. 그런 호 작가님이 정말 잠이 그렇게 없다고요. 예, 잠이 나중에, 진짜 없어요. 나중에 어떤 남자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예, 예. 왕꽃 작가님이에요. 혹시 몸이 무겁지 않나요? 혹시 음식을 짜게 드시진 않나요? 순환이 안 돼서 졸릴 수 있어요. 운동을 권해봅니다.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화장실도 자주 가세요. 이건 약간 분석하는 그런 타입인데요? 굉장히 의사. 예. 의사님. 의사. 의사 선생님. 의사. 예. 의사, 예. 네, 의사.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의사.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의사. 의사. 예. 의사 왜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발음에 민감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예, 발음에 제가 좀 많이 민감합니다, 제가. 예. 그럼 저희는요, 예. PD 멘토단의 오늘의 선곡 볼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선곡은요, 이기찬의 미인. 아, 오늘 이 노래에 담긴 선곡의 의미 보내주신 분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고 올게요. 이기찬의 미인. 이 마음은 왜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호모 멘토쿠스 오늘 사연에 이어서요 이기찬 씨의 미인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잠이 많아서 너무 슬픈 고등학생 정진이 양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네. 자고 자고 또 자고 잠이 쏟아진다는 진이 양 어떻게 하면 잠을 제압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받아보기 전에요 우선 선곡의 의미 필리 멘토단 여러분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미인이잖아요. 잠깐만요. 정답 맞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소개를 해보죠. 네. 7975님께서 미인은 잠이 많다 뭐 이런 건가요? 하셨고요. 0431님께서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런 건가요?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류미숙 씨는 네. 잠 많은 건 미인이라는 의미라는 안수원님께서도 미인은 잠꾸러기예요. 네. 예, 나왔네요. 이혜린님께서는 미인이 되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잔다. 야. 정다은님, 잠 많이 자면 피부 미인이 된다. 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우선은, 피디님께서요, 미인, 약간 외모 지상주의 발언을 해주셨어요. 네, 네네. 우선 미인이 되라. 어허. 잠을 많이 자면 미인이 되잖아요. 예. 또 미인이 잠꾸러기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많이 자서 미인이 되면 뭐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인이 우선 되라. 그거 왠지 미인이 우선 되라. 호 작가님하고 되게 상반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호 작가님은 네. 덜 잘 때마다 남자친구의 얼굴이 직업이 바뀐다고 했는데. 빨리 주무세요. 빨리 자야 돼. 빨리 자야 돼요. 호 작가님 지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 작가님. 왜 반대의 길을 가시는 건지. 열심히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정 PD님과 호 작가님은 반대예요. 예. 정말 N극과 S극이죠. 아 정말 이렇게 붙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붙죠 만약. 예? N극과 N극이네요. N극과 N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유, 네. 자 그러면 오늘 정답은 있나요? 역시? 아 우선 그러면 역시가 진행을 해주셔야죠. 이 미인은 잠꾸러기지만 고민녀는 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면 안 돼. 라고 최민경 씨께서. 이건 아니고요. 아 예림 씨께 드리죠. 미인이 되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잔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림 씨 축하드리고요. 네. 자 오늘 최강 고수의 답변 호모 멘토쿠스도 뽑아봐야죠. 내 농지가 여기 있었군. 전 하루에 최대 17시간 잡았어요. 17시간 굉장히 많이 잤네요. 또 박주영님은 이거는 정말 괜찮습니다. 전 4일 풀로 푹 잤어요. 쭉 잤대요. 쭉 풀로 쭉 그냥 쭉 잤습니다. 4일을 잘 수가 있어요? 4일을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거의 기네스감이네요. 정말 와 5320님이요 예. 저도 정말 잠보였는데 충격 욕법으로 회복했어요. 엄마한테 때려달라고 하세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빠가 그렇게 일요일만 되면요 신문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뭐 연예인도 아닌데 저는 예. 일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예. 샴푸 다 하고 누가 볼까봐. 그렇게 신문 사와서 또 자고. 또 자고? 졸리니까요. 잠이 어렸을 땐 그렇게 많았는데 키가 안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한 180 넘고 한 190까지 갈 정도로 잤는데. 유전인가 봐요. 저 아버님 듣고 계세요? 아, 유전이에요. 예. 5533님, 다이어트 하세요. 배고프면 눈이 저절로 떠지게 돼요. 맞아요! 선물 드리겠네요, 왠지. 맞아요. 5533님께 호모 매트쿠스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잠 안 와요. 아,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와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송민 씨는요? 뽑아주셔야죠. 네? 뽑아달라고요? 김혜진 씨, 잠이 올 때면 성적표를 꺼내보세요. 그 성적표를 보고도 잠이 옵니까? 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잠 안 오죠. 예, 그러게요. 그리고 이지혜 씨께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잠들기 전 3시간 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하셨고요.
김나영 씨는요, 운동하시면 피곤해서 푹 잘 테고 알람 해놓음 바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님 새벽 시간에 수영이나 운동을 하세요. 안 가게 돼요, 이거. 안 가게 돼요. 황수진 씨께서는 긴장을 하고 주무세요. 너무 편히 자면 늦게 일어나요. 긴장하고 잔다는 게 뭐 그런 건가요?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자야 긴장하고 허리에 힘을 주고 잔다는 거. 자기 암시.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어떤 분께 드릴까요? 그거 있는데. 뭐요?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자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게 되는 그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분께 드릴게요. 가장 확실한 방법. 저도 정말 잠보였는데 충격요법으로 회복했어요. 엄마한테 때려달라고 하세요 하신 5320님. 네, 이분께 확실한 그 정보인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뒤늦게 지금 김여원 씨가 남자친구를 사귀세요. 보고 싶으니까 빨리 깰 겁니다 하셨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예. 하루와 김지수가 부른 더 좋아. 려욱 씨와 베이지 씨가 부른 곡을 조혜빈 씨가 선곡하셨네요. 아니, 뭐라 그러죠? 신청하셨네요. 네. 친구와 사랑에 빠질 때 듣고 올게요. 알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살펴지는 감마요. 나도 온 기사에 있을
친구인 건지 사귀는 건지 나 요즘에 네가 더 헷갈려 내가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깊은 비밀 너에게 말하고 우린 연인보다 가까운 그런 친구 사이 근데 어떡하지 난 네가 좋아져 baby 어느샌가 너의 모든 게 좋아졌던 너의 모든 게 알며시 또 살며시 내가 다 남자답게 내 맘 모두 다 고백하고 싶어 내 맘 들릴까 봐 내 맘을 잡아 baby 어느샌가 너의 모든 게 좋아졌던 너의 모든 게 알며시 또 살며시 내가 다가갈 거야 최서연 씨께서 신청하신 타로 김지수의 더 좋아 그리고 조혜빈 씨께서 신청하신 려욱 베이지의 친구와 사랑에 빠질 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좋네요. 우선 최서연 씨가요. 예. 오늘은 이 노래가 꼭 듣고 싶네요. 성민 려욱 DJ가 꼭 틀어주세요 하셨고요. 네. 조혜빈 씨는 발렌타인데이에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절 좋아했다면서 받아주더라고요. 소름 돋아. 아 싫어 이거. 부럽다. 노래 안 들어줄 거예요. 아 싫어. 아 그러면 원래는 친구였나 보다. 네 그러니까요. 아우 그렇죠. 부럽네요 정말. 아우 참. 아우 좋다. 그리고요 엄지영 예. 씨가 아침에 엄마한테 창문 열어달라고 해요. 추워서 잠이 안 와요. 또. 맞아.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랬어요. 맞아.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아 저는 화나요 정말. 창문 열고 빛이 갑자기 불을 킨다든지. 맞아. 아. 그럼 정말 화나서 깨게 되는. 이거 약간 효과 있네요. 맞아요 효과 있어요. 그리고 네.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청소기를 돌려야 돼요. 청소기를 방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싫어집니다. 모닝콜을 호작가님의 네. 삐삐빠떠요로 해놓으세요. 잠이 확.
아우, 정다은 씨? 네, 이분 센스 있네요. 예, 공감하시나봐요. 그럼 예. 싫었다는 거죠? 어, 예, 예. 홍은지 씨는 엄마한테 아침마다 청소기 돌려달라고 하세요. 네, 완전 시끄러워서 잔다. 잔다? 물음표 하셨는데 이 뒤에 더 있었나 봐요. 근데 네. 여기에 잘려서 왔나 봐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우, 그래요. 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잠 깨는 거야. 자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네. 창문 열고 청소기를 돌려도 네. 뭐 본인이 더 자고 싶으면은 네. 얼마든 더 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학생이니까 예. 좀 많이 자고 네. 또 일어나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쵸 그쵸 예, 맛있게 그러면은 먹고 우리 성함이 뭐였죠? 정진희 씨잖아요. 진희 씨. 정진희 씨가 이거 녹음하시라고 저희가 한 마디씩 해드릴까요? 진희야 일어나 뭐 이런 거. 해볼까요? 하나 네. 둘 셋. 진희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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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네 아 뭐 네 이제 되나요? 네. 예 모닝콜로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잠이 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들을게요. B.A.P의 워리어.
편지 읽어주는 남자. 오빠, 사랑하는 우리 오빠 김우진. 나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동생 수진이야. 최정방에서 나라는 잘 지키고 있겠지? 오빠가 입대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넘어 곧 제대할 날이 됐네. 시간 정말 금방 간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3분씩 통화하면서 이 얘기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오빠가 자주 듣는 라디오를 통해 이렇게 편지를 보내. 훈련병일 땐 편지 자주 썼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잘 안 되더라. 오빠 훈련소 들어가기 전날 저녁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회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대충 주사만 맞고 낑낑대며 입대하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 나도 그날 훈련소 앞에서 배 아프다고 엉엉 울었잖아. 사람들은 아마 남자친구 보내는 줄 알았겠지? 사실 복통보단 슬퍼서 울었던 건데. 친오빠 입대 때 울면 너무 없어 보일까봐 일부러 아 배 아파 연발했었어? 처음 입영 통지서가 나왔을 땐 이제 오빠랑 싸울 일, 밥 차려줄 일, 심부름 할 일 없겠다고 신나 했었는데 오빠가 없는 지금은 너무 심심해. 오빠,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나?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네. 집에서 학교까지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닐 때 그 더운 여름날 나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편하게 걸어가고 오빠는 오빠 가방이랑 내 가방에 실내화 주머니들까지 앞뒤로 매서 땀 줄줄 흘리며 갔던 거 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었어. 또 작년 이맘때쯤 오랜만에 강원도에서 걸려온 오빠의 수신자 부담 전화를 받고 나의 대학 합격 소식과 장학금 받았다는 얘기를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던 오빠 목소리를 듣고 그 누구의 축하보다 정말 행복했어. 비록 휴가 나올 때마다 내 전화기를 쓰는 오빠를 생각하면 조금 믿긴 하지만 이제 며칠 뒤에 또 오빠가 병장 휴가를 나오니까 난 또 휴대전화 없는 일주일을 보내야겠네. 오빠가 휴가 나올 때마다 사주던 편의점 어묵 빨리 먹고 싶다. 오빠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잘 안 가고 똑바로 이렇게 매달아도 잘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진짜 사나이가 되잖아. 조금만 더 힘내고 제대하면 같이 아르바이트해서 해외여행 다니자. 난 벌써 적금 많이 모아놨지롱. 감기 조심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 오빠 파이팅. 사랑해.
비 필승. 꿈꾸며 사는 걸
신치림의 퇴근길 듣고 왔습니다. 편지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보내주신 김수진 씨의 편지 읽어드렸는데요. 오빠께 쓰셨네요. 네. 야, 오빠랑 사이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참, 어떤 분들은 오빠랑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그래도 저는 제 동생 성진이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군요. 제 동생 보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편지 읽어주는 남자에 소개된 김수진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우리 언니 군대 간다 그러면 내가 편지 써줄 수 있는데 하셨어요. 언니 군대 간다면? 예, 박수진 씨.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편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 한 통씩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 소중한 편지 저희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1부 끝곡이래. 1부를 끝내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스트가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요. 나도 이제 기타 좀 친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친구도 해보기 참 쉽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26년 악기 전문 다이나톤이 만듭니다. 나의 첫 번째 기타 다이나톤 기타. 학사 취득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빠의 승진도 한사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꾸민 엄마의 취업도 한사평. 전문대 졸업한 내 동생의 학사 편입도 한사평. 한사평이 뭐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국가에서 인정한 편리한 온라인 학위 취득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창업하는 당신은 옷 고르는데 하루에 반을 보내고 제품 사진 찍는데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이제 이쯤이로 시간과 투자를 아끼세요. 모델 사진, 스타일 분석, 사입 대행까지. 성공을 도와주는 패션 도매몰 이쯤이.co.kr. 우리 크리네이브와 함께 크리네이브와 함께 아름답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착한 가격에 깔끔 세탁에 그대와 나의 선택은 언제나 언제나 세탁은 크리네이브. 크리네이브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적 이런 족쇄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그래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던 이 밤에 느껴요 사랑에 넘쳐나는 감성에 묶여 성민과 빠른 축하 축키라 미리미리 축하 박은실님 2월 17일은 제 생일이에요. 저 몇 년째 집에서 먹는 미역국은 포기했습니다. 먹고 싶으면 시집가서 신랑한테 해달라고 해 하셨던 엄마 말씀 때문에요. 애인도 없는 노처녀의 생일은 이렇게 씁쓸합니다. 올해 안엔 꼭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신은진님, 오는 17일은 부모님의 33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하나뿐인 딸인데도 늘 투덜거리고 짜증만 내서 부모님께 늘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내일 집에 없어서 같이 있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축하를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사랑해요. 정유선 양, 2월 17일은 제 동생 선호의 15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방황한다는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2학년이 된 동생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안정래님, 2월 17일은 아빠의 생신이세요. 아빠께서 퇴직하시고 처음으로 맞는 생신인데요. 일하실 때에는 늘 활기차셨는데 집에만 계시다 보니 부쩍 우울해하세요. 두 분이 축하해주시면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신청합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힘내세요. 조혜빈님, 2월 17일은 사촌 동생의 졸업식이에요. 외삼촌과 외숙모가 이혼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던 사촌동생, 어긋날 수도 있었던 시기에도 반듯하게 커서 어느덧 초등학교 졸업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남매같이 자랐던 사촌동생, 앞으로도 잘할 수 있지? 무슨 일이나 고민이 있으면 이 누나한테 털어놓고 중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야. 졸업 축하해! 박태현님, 2월 17일은 저의 7년지기 친구 연훈이의 생일이에요.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도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힘든 시기를 같이 버틴 친구랍니다. 연훈아, 20대가 된 지금까지 내 옆에서 항상 고민을 듣고 조언해줘서 고마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서로에게 더 배려하며 우정을 키워나가자!
박재범의 Know Your Name 네. 듣고 왔습니다. 아우 노래 좋네요. 네, 내일 2월 17일 금요일 좋은 날들 미리미리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래 들고 온 여자에도 축하받을 분이 있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브라운 아이드 걸스 미료 씨와 네. 함께 할 건데요. 네네.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들고 오셨을지 야. 정말 기대가 되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미료 씨 만나기 전에 슈키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패션 가방,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CJ에서 맥스본 콜라겐 뷰티 소시지, 이츠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 온디스크 콘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에너지 드링크 핫식스, 지마켓에서 선물권, 고려은단에서 상큼한 비타민 솔라씨, 얼짱 패션 가발 쇼핑몰 핑크에이지에서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공유보감에서 다이어트 선식, 뮤지컬 엘리자벳 티켓을 5장께 드립니다. 슈키라 2부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지약사, 좋은 책 신사고, 종근당과 함께합니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야옹 풍산자 짱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 해설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 유형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셀러드로 영어 점수 상큼하고 센 수학이 수학 실력 꽉 잡았고 90B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국영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하하 신사고 보청사로 자신 있고 조책 신사고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 큐 펜잘 큐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노래 들고 오는 여자 저희 감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래퍼 중에 가장 섹시한 분 바로 이분입니다 아 저도 감히 말하겠습니다 예예 예. 우리나라 여성 래퍼 중에서 가장 쫄깃쫄깃하게 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실력과 미모를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래퍼 드디어 혼자만의 솔로 앨범을 들고 슈키라를 찾아온 여자 그녀를 소개합니다 미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료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아, 네. 저 모르고 제 음악이 나오자마자 예. 반사적으로 라이브를 했네요. 오, 정말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감동이에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진짜. 시작부터 라이브로 시작했어요. 예, 잠깐이었지만요. 예. 네, 미료 씨는요, 네. 슈키라 2009년 이후로 처음이죠? 네. 아, 왜 그동안 안 불러주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너무, 아니, 너무 저희... 바쁘셔서 못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항상 오고 싶었는데 네네. 시간이 안 맞았나 봐요. 그렇군요. 네. 그때 아브라카타브라로 네. 네, 멤버들하고 같이 네. 함께 나오시고 이번에 혼자 나오시고 혼자 나오신 것도 처음이신 거죠? 네. 아, 저 키스가 중 여러분께 그러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려입니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려고요. 이번에 솔로 앨범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라에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미료는 천사인가요? 사람인가요? 하셨어요. 김기수님. 네. 아유, 나 뜨겁습니다. 네. 사람이죠. 그리고요, 최민경 씨가 네. 미료 언니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 라이브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네, 아까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그렇죠. 오늘 라이브 선물해 주실 거죠? 아우,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맞다. 예. 지금 인사하느라 까먹었는데, 네네. 오프닝 저 소개 멘트. 예, 예. 아, 좋으시네요. 좀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렇죠. 정말 미료 씨가요, 저희 1부 하는 동안, 네. 매니저분을 네. 통해서 뭐 먹고 싶냐. 네. 뭐 커피 뭐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예, 네. 정말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진짜 천사인 것 같아요. 네, 감동이었어요. 감동 받았다는 얘기 꼭 하고 싶네요. 아, 예.
이렇게 챙겨주신 분이 네. 없었거든요. 네, 천사인가요? 네, 오늘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아, 그리고 미료 씨 트위터를 보니까요. 네. 오늘 스케줄을 올려놓으셨던데. 네. 어, 트위터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요. 아, 트위터를요? 네네. 아,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네네. 솔로 앨범이 나왔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려고 뭐 스케줄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네네. 그리고 네네. 있어요. 어, 그렇군요. 그 트위터로 네. 친구들 많으시죠? 트위터 친구들 그렇게 네. 그냥 보통 정도인 것 같은데. 아, 저랑도 좀. 해요, 해요. 네, 맞아요. 끝나고 맺어요, 막판. 아, 네, 막판해요. 네, 자, 앨범 나왔으니까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가인 씨, 나르샤 씨에 이어서 부하걸에서는 세 번째로 이제 솔로 앨범을 내셨는데, 아. 네. 솔로 앨범들이, 멤버들이 다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부담되거나 좀 그러지는 않았나요? 아우, 부담 진짜 많이 됐죠. 멤버들이 다 성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렇게 이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저를 왁 이러면은 왁 얼굴도 안 서고 자신도 상처만 받을 것 같아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네네네. 뭐 왁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전혀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정말 대단해요. 예. 이번 전곡을요 작사에 모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야, 네.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면 저는 랩을 하기 때문에 제 랩은 항상 다 제가 써봤고 이제까지. 와, 그렇군요. 와, 앨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제 솔로 데뷔 EP 앨범 미료 AKA 조한이는요. 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네. 영향받은 음악 스타일로 꾸며진 앨범이고요. 총 5곡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곡들이 약간 팝적이고 네. 팝을 기반으로 해서 락적인 요소가 가미되거나 예. 아니면 일렉트로닉 덥스텝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가미된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솔로 앨범을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힙합 음반이 되겠거니 라고 기대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좀 강한 곡이겠거니 하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제가 트위터에서 보니까 유닛상 씨가 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일상 오빠가 네. 갑자기 막 뭐 최고라고 막 찬사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 타이틀곡이 제목이 굉장히 세요. 더티. 네. 예, 이거 어떻게 이제 작사를 하셨으면은 어떤 경험담에서 나온 건가요? 네. 모든 전곡이 다 제 경험담에서 아, 전곡에. 네, 제가 예. 하고 싶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거고요. 예. 더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자분한테 제가 어떤 어장 관리를 당해서 상대분 남자분한테 넌 dirty해라고 말하는 근데 뭐 너무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 귀엽게 위트있게 말하는 그런 내용. 저는 또 경험담이라 그래서 예. 본인이 좀 더럽다는 아니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군요. 예, 상대방이었군요. 네. 뭐 저도 근데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dirty 했던 네, 몇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 저는 뭐, 모르지만 네. 누구나 다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죠 뭐. 나도 모르게. 네. 그러면 씻고 다니면 되죠 뭐. 자, 타이틀곡 그러면은 더티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럼 라이브로 잠깐 여기 라이브석이 여기. 라이브 여기서. 오늘은 맞다. 앉아서. 그렇죠. 저는 성민 씨와 레오 씨 옆에서 하고 싶어서. 사실 미류 씨가 대단한 거예요. 예. 이 마이크가 더 좋거든요. 아, 그럼요. 네, 대부분 다 서서 저쪽에서 하시는데요. 네, 원래는 사실 이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바로 네, 들어봐도 될까요? 예. 미류 씨의 더티. Dirty. 먼저 연락한 건 바로 너였지 먼저 만나자는 것도 너였지 그런 네가 언제부터 어이없이 연락이 뜸해지던 네가 보였지 눈빛이 마주치면 새까만 너란 옷에 빠져 아무것도 안 쬐까만 그렇게 너를 믿어온 그 대가라 난 너 울리게 눈물 흘리게 너를 위해 사랑은 way away 나비처럼 날아와 lay yeah 상처만 주고 달아나 하루 종일 쳐다보는 핸드폰 어쩌라가 이거 집에 내두고 어디네 집에 거저 먼저 거저 먼저 채 하지만 너에게서 문자 한 통 없어 왜 야 넌 dirty해 넌 dirty해 사람만 갖고 왜 장난을 치는데 나 이제부터 상관 안 할래 너 같은 거는 뻔하기만 해 넌 dirty해 넌 dirty해 왜 순수했던데 맘에 찌그라친데 나 이제부터 신경 안 쓸래 너
내 말 맞아 손발이 이즈라면 내 딸이 잡으면 매달려도 너는 됐어 내 나 홀짝이 남았어 홀짝이 들어 말어 yeah. 넌 저리해 넌 저리저리해 사람만 갖고 왜 장난을 치는데 나 이제부터 상관 안 할게 너 같은 거는 뻔하기만 해 넌 저리저리해 넌 저리저리해 왜 순수했던데 맘에 찌그러진데 나 이제부터 신경 안 쓸래 너 같은 거에 나는 과분해 난 dirty해 I thought it was real But you've been so bad And I don't care anymore You know why? What's up? Yeah! 생각만 해도 여리여리한 너와 history 생각해보면 저리저리한 네가 했던 행동에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가능성은 제로 But I'm not sorry 넌 저리해 넌 저리 넌 저리 생각만 해도 저리저리한 너와 history 생각해보면 저리저리한 네가 했던 행동에 I'm so sick of you I'm so sick of 넌 저리해 해 해 넌 저리 넌 저리해 yeah come on 넌 저리해 미력 aka 조하니 넌 저리해 슈즈 kiss the radio 넌 저리해 해 해 넌 저리 넌 저리해 야 미려 씨의 Dirty 듣고 왔습니다 와,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와.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너무 신났어요. 와, 너무 신나서 제가 몸이 저절로 그냥 들썩들썩 그냥 움직였습니다. 오, 정말. 네. 오,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네. 정말 저 떡볶이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쏙쏙 들어오면서. 어, 맞아요. 다 들리고. 네. 오, 이렇게 맛있게. 어, 네. 떡볶이 되게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죠? 어... 지금 정하영 씨께서 네네. 조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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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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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네, 아... 조하니. 네, 조하니가 조꿀. 네, 뭐냐면요. 예. 이번 앨범 타이틀이 제가 미려 AKA 조하니잖아요. 예,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하니라고도 알려진 미려라는 뜻인데 제가 조하니라는 이름을 새로 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애칭 같은 느낌으로. 애칭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뭐 좀 더 좋아해 주시면 이제 조한이란 이름이. 조한이. 그렇습니다. 예. 어, 한이 씨랑 제가 이제 한이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한이 씨라고 해야겠네요. 네. 예. 더리에 더리에. 어, 햇살 미료 임현주 씨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2730님께서 와, 미료 특허 찹쌀떡 랩. 찹쌀떡 네. 예, 이것도 어, 좋네요. 네. 라이브로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예. 예. 어, 미료 많이 많이 좋아하니 하셨어요. 이름이 언데드꽃님이세요. 예. 언데드 하시나 봐요. 사랑해요, 조하니, 래퍼 미류, 조하니, 윤마리씨. 네. 아, 정말. 보내주셨고요. 예, 많은 분께서 정말 미류 언니 라이브 대박이에요 하셨습니다. 김수현 씨께서. 어, 와.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요. 네네.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조금 그 그룹 앨범 작업했을 때랑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멤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았나요? 예, 어, 혼자다 보니까. 예, 그래서 다행히도 나르샤 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 5번 트랙에 도와줬고요. 피처링으로. 예, 보컬 솔직히 제가 노래는 잘 못하니까 어떤 보컬이 필요할 때 다른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사실 저는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 곡씩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좀 이렇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네네. 나르샤만 같이 하게 됐는데 네. 그 곡도 굉장히 좋아요.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어, 제목이 그렇군요. 레가. 레가. 네. 그렇습니다. 발음이 어려워. 이게 레츠고인데 네. 요새 미국 분들이 발음을 레츠고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대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아, 렛츠고. 렛츠고란 뜻이에요. 한국식으로. 네. 깔끔하게 렛츠고. 근데 제목은 그냥 레가라고 올려져 있는 거죠? 예. 아, 오, 그렇습니다. 네. 미료 씨는 또 허니패밀리 출신이에요. 네. 네. 허니패밀리 하면 워낙 랩을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다가 래퍼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게 저도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UPA의 뿌요뿌요란 노래 아세요? 네네, 알죠. 헤이 베이비 리슨 네네네네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노래가 너무 흥겨웠어요, 저는. 그런데 랩을 따라하고 싶은데 제가 가사를 잘 못 외거든요. 그래서 그 UP분들의 가사를 못 외워서 제가 라이브 그냥 제가 가사를 써봤어요. 그게 맨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힙합 음악에 빠지게 됐고 또 힙합곡에 맞춰서 가사를 쓰다 보니까 래퍼가 됐네요. 자연스럽게. 네. 이건 거의 그냥 시초는 뿌요뿌요였다. 네, 미류 씨의 시초는 네. 뿌요뿌요. 네. 그러면 미류 씨에게 있어서 허니 패밀리란 한마디로 저에게 정리하자면 허니 패밀리란 네. 친정과 같은 친정. 친정. 네. 친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허니 패밀리 말고도 다른 팀도 있고 브라나이드걸스도 그렇게 보면 허니 친정이고. 친정이고. 네. 아, 그렇군요. 친정 엄마 같은 느낌. 예, 친정 할머니 같은 느낌. 할머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요. 네. 그 앨범 안에 있는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요새 라이브에서 한 곡, 라디오에서 요새 라이브를 할 때마다 네. 제 앨범 수록곡을 다 한 곡씩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오늘은 리벤저를 하겠습니다. 아, 리벤저. 리벤저. 네, 리벤저. 아, 어떤 곡인가요? 굉장히 센 곡이고요. 예. 예. 이 곡이 그 덥스텝과 팝을 약간 섞은. 아, 그렇군요. 가사 내용이 약간 좀. 과격해요. 과격해요. 시 같아요? 영화 같아요. 영화, 아, 영화. 영화 같아요. 네. 자, 바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드릴게요. 미료 씨의 리벤저. 트레저리 I was so stupid 사랑이라 생각했어 just another way to prove it I swear to God 네가 더 나 좀 더 아껴 죽일 바란 것밖에 없어 하지만 deny 너에게 쏟은 나의 모든 관심과 애정 갈 길을 잃었어 너는 너무나도 매정이 매일 늦게 돌아와 내 품 앞에 설계져와 웃으며 통화를 내 네 맘의 상처를 내 네가 더 망가질 때 네 기억이 더 가득해 우리 좀 더 왔을 때가 기억이 까마득해 눈물로 범벅 이 나날들의 반복 But I couldn't live without you I'm nothing without you 너의 사랑이다 소유욕을 좀 더 다친 것뿐이야 차라리 나는 말해 너와 헤어지자 말해 너의 가슴에 무엇보다 깊이 가진 게 주를 바래 밀었지 않았어 난 부끄럽지 않은 연인 커플이었지 도대체 나를 붙였지 그런 네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별이가 난 폭해지고 나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해가 너에게 내는 나는 소리 다시 난 늘어겠다는 소리 지겨워질 때쯤 나는 내 용서를 구하는 널 보고 말았어 이것도 너의 사랑이 맞았어 네가 원한 대로 해 아프던 건 to my head 네가 보는 앞에 yeah. I don't need anything. I don't want anything. 내게 놓친 것뿐인 girl. I don't need anything. I don't want anything. Tonight it'll happen. Yeah.
깔끔하게 네가 보는 앞에 혹시 난 네가 날 찾아 불러봐도 어디서도 찾지 못해 둘러봐도 미르씨의 리벤저 리벤저 듣고 왔습니다. 오 마이 갓. 와우. 왜 그러세요? 예? 괜찮았나요? 오, 예, 정말 제가 다같이 헤드뱅잉하고 싶은 거? 아까 전에 제가 떡볶이를 했잖아요. 예. 이번 곡은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인가요? 지금 8714님도 예. 매운 떡볶이 플로우네요. 야 진짜. 아 너무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와. 이 곡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와, 저는 이런 노래 되게 좋아요. 막 이렇게 막 싸울 것 같고 막 전투의 의지가 막 이렇게 있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성민 씨 네. 보기에는 되게 막 애교만 피우고 이러지만 네. 사실 이런 곡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네. 되게 남자답고요. 근데 사실 진짜 두 곡만 들었는데도 네. 여러 가지 장르를 좀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네. 또 이번 앨범에서 또 리쌍의 게리 씨, 네. 소녀시대 써니 씨, 네. 로드페이퍼, 또 나르샤 씨 이렇게 피처링을 네.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예. 다들 제가 굉장히 같이 하고 싶었던 분들이고요. 칵스라던가 로드페이퍼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관계였는데 네. 제가 단순히 음악에 반해서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하게 된 케이스예요. 아 그렇군요. 흔쾌히 네. 같이. 네. 네. 이 곡도 로드페이퍼, 지금 한 곡도 로드페이퍼가 같이 도와준 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언뜻언뜻 들렸던 목소리가 그 주인공이었군요. 네. 어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요. 저희 코너가 있어요. 네. 영감 검색어라고. 네. 저기 미모의 작가 세 분이 뽑아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 호 작가님의 영감 검색어부터 만나볼게요. 네. 여자 미려. 항상 강한 여자, 터프한 여자의 이미지를 풍기는 미려 씨. 네. 나도 이럴 때는 여자다. 나도 이럴 때는 여자이고 싶다 하는 때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되게 좀 막 그냥 그런데 평범한데 뭔가 약간 호감 가는 이성이 있을 때 아, 그 앞에서는 좀 머리도 좀 청순하게 하고 싶고 나도 예쁘게 하고 싶고 그러죠. 콧소리도 좀 하고 싶고 괜히 좀 약간 청순한 톤이 달라지고 아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네. 미리오는 알고 보면 1등 신부가 이런 적혀 있던데. 네. 미루 씨 이제 결혼하실 땐가? 결혼은 할 때죠. 근데 생각이 있으신지. 근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생각이 없고요. 아직은 생각이 없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제가 원하는 그 나이에 시집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픈마인드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1등 신부감으로서 어떤 걸 갖췄는지 본인이 네. 본인 자랑을. 저요? 네.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네. 저작권료 때문에 제가 좀 1등 신부감이란 식으로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저작권료 수입이 좀 짭짤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뭐 그분이 그렇게 봐주셨다면 저도 뭐 그렇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언제쯤 네. 갈 계획이신가요? 가고 싶은 나이. 아마 요새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그런데 한 35이나 36쯤에? 정도요. 그렇군요. 가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대부분이 그렇게 대부분이 아닌가? 그런가요? 제 주변은 다 거의 그래서 32에 하고 싶거든요. 저도 32 정도면은 네. 근데 요새 제 주위 분의 오빠들 중에서도 막 예. 40 되시기 전에 39에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점점 약간 결혼하는 나이가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네. 아 낮아지고 있다고요? 아니 늦춰지는. 네. 그렇죠 뭐. 네. 그러면 미리 씨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나는 예 터프하지 않고
애교 있다. 아이고. 좀 보여주세요. 아. 이제 뿌잉뿌잉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방금 전에 리벤저 하면서 아. 막 이렇게 했는데 귀여운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애교? 많은 분들이 지금 애교. 아우 또 매니저 분께서 보아걸 예. 멤버 중에 가장 애교 있는 분이 민규 씨. 아 근데 또 이렇게 예능에 써먹을 애교는 그다지 없는데 예. 제가 최근에 하나 배웠어요. 어 예. 다른 팀의 어떤 멤버가 하는 거 보고 아잉 잉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 OMG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막내 작가. 막내 작가분의 연관 검색어 바로 만나볼게요.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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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원래도 이뻤지만 솔로 앨범을 내고 정말 물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씨가요. 엄청 아름다우셨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예. 멤버 중에서 네.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중에서 서열을 좀 매겨본다면. 서열 몇인가요? 그 순위를 매겨본다면. 아, 이거 진짜. 난 얘보다 좀 낫다. 나 얘보다 낫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3위인 것 같아요. 3위? 3위. 그러니까 얘보단 낫네요. 아, 4위. 아, 4위? 4위. 네. 너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나 보니까. 그러니까. 4위 물어보려고 그랬죠. 내가 3위라 그러면. 아, 아쉽네. 그럼 3위는 누구예요? 아, 내가 얘보다. 좋다. 야, 3위. 좋다. 네. 3위. 아, 신이 피해갔다고 생각했는데. 어, 3위. 3위 한번 들어보죠. 공동 1위에요. 나머지 3명이.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스스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할 때. 예. 예. 우리 보통 샤워하고 나오면 그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해보거든요. 네. 아 복근 이렇게 있고. 막 아, 나도 물에 젖은 내 모습이 예. 거울에서 되게 섹시해 보이고. 섹시하거든요. 복근이 있으세요? 만들어서 요즘에. 아, 오. 그러시구나. 예, 공개도 몇 번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트위터 바로 팔로우하고 다 찾아볼게요. 아,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사진. 네, 올려주세요. 저희 앨범도 사주시면 저희, 아,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언제 나오신 앨범? 아, 네? 나왔던 거. 아, 나왔던 거 살면 인증해야겠네. 네. 어떤 때가. 예전에는 되게 막 화장 안 한 얼굴이 되게 예뻐 보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요즘에는 화장 안 한 얼굴이. 화장하고 조명 받고 사진빨 잘 받은 사진들. 아, 되게 솔직하시다. 네. 네. 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민낯도 되게 이쁘실 것 같은데요. 민낯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이쁘실 것 같다고요. 민낯은 근데 조금 더 어려 보이는 혜택이 있긴 해요. 어려 보이는. 제가 보기엔 근데 미르 씨는 무대에서 랩할 때가 진짜 섹시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예, 사진방송을 제가 잠깐. 아, 그러면 여기서. 예. 미료 씨가 예. 추천해주신 곡이 있다고요? 네. 네. 미리. 예,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요. 네. The Whitest Boy Alive라는 밴드의 노래고요. 네. 제목은 Burning이에요. Burning. 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라는 그룹의 보컬이 나와서 새로 만든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네. 네. 제가 사실 요즘에 약간 일렉트로닉이나 락 사운드에 되게 좀 빠져 있어서 네네. 이 곡도 되게 뭔가 포크 인간적인 감수성이랑 약간 프로그래밍 약간 전자음이랑 약간 잘 섞여서 네네네. 굉장히 헉, 편안하게 그렇군요. 들을 수 있는 그런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The Whitest Boy Alive의 Burning 듣고 올게요. Thank you.
더 화이테스트 보이 얼라이브의 Burning 듣고 왔습니다. 네. 어우, 와. 지금 방금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사인해 주셨어요. 네네. CD에다가. CD에다가. 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 넌 근육질이 어울려. 그래, 마른 근육 단지. 아, 또 이런 말씀 어울려요,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잘 들을게요. 같이 음악에 흠뻑 취한 네 모습이 좋았어. 다음에 또 봐. 하셨어요. 오, 정말 사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사진, 예쁘게 화장하고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다고, 요즘에는. 이렇게 긴 머리인데 왜 자르셨어요? 맞아. 아, 그 머리가 가발이에요. 가발이군요. 아, 가발이에요. 아, 원래 짧은 와. 머리였어요. 아, 그렇군요. 약간 성민 씨. 예전에 돈돈 때 했던 머리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정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아, 저도 다시 하고 싶네요. 옆에 밀어야 보니까. 돼요, 그 대신에. 저 다 밀었었어요. 아, 진짜? 예, 다 밀고 옆에 다 밀고. 내가 있었어요. 사실 성민이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좀 앞섰죠. 네. 자, 그럼 이어 가볼게요. 미료 영광 검색어 토크 왕 작가가 뽑은 영광 검색어입니다. 비밀.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미료 씨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프로필에 보면 미료. 네. 본명 조미혜. 네. 아, 조미혜. 네. 아, 전 조미료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아,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로, 아니 아까 전에요. 작가 네. 누나가. 네. 네. 설마. 아, 조미료야. 네? 그랬어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잘못 드는 거예요? 친구분들이 조미료라고 자꾸 그 애칭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아, 되게 특이한 본명이구나, 조미료. 그래서 아, 조만 뺐구나.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아, 조한이로. 조한이로.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미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단순해요. 네네.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하고 좀 관심 있고 이런 여자애들 놀릴 때 네, 조시니까 야 조미료 막 아, 이렇게 조미료, 이러잖아요. 조미료. 그러다 예. 조미료 됐다가 이제 저희 친한 여자애들 그룹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름을 두 자로 줄여 부르는 게 되게 인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박예지면 박예, 뭐 채지연이면 아, 채지 이렇게 그쵸, 줄였는데 그쵸, 그쵸. 예. 저는 왜 조미료 안 줄이고 미료로 줄였어요. 미료로 줄여가지고 아, 조미료 하면 되는데 네, 조미료 했으면 되게 좀 예뻤을 텐데 네, 미료가 됐었어요. 미료 미료 근데 너무 이뻐요. 매력 있는 이름인 근데 것 미료. 같아요. 네, 되게 이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이게 니을 들어간 사람들이 되게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려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 짧게 이렇게 질문이 또 있는데 미료 씨가 제일 좋아하는 조미료는 하셨네요. 네. 전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소금. 아, 소금이요? 직과 소금 같은. 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요. 예. 추천곡 하나 더 들어볼게요. 네. UV를 뽑아주셨어요. 네. 예,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아티스트예요, UV. 아, 정말요? 네. 정말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1순위입니다. 오. 야. 그래서 UV를. 네. 네. 저 사실. 네네. UV 오빠들 처음 나왔을 땐, 쿨하지 못해 위안에 나왔을 땐 되게 너무 재밌어서 관심이 갔었고, 그 재치 넘치는 센스에 정말 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콘서트 할 때, 제 개인 무대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UV 오빠들이랑. 그래서 그 담례로 제가 UV 오빠들이랑 같이 곡을 하나 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그게 하필 틀어졌어요. 아, 그리고 나서 나온 노래가 이태원 프리덤이에요. 아~ 박진영 씨랑. 그러더니 그 노래가 대박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제가 아, 했었어야 됐는데. 정말. 아, 했었어야 진짜 잘 어울렸을 것 같아. 이태원 프리덤을 같이 부를 수 있었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쵸. 다른 곡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여기서 네. UV의 네. 그 곡이죠. 이태원 프리덤. 네. 듣고 올게요. 노래입니다, 저한테. 시청자 여러분, 더 이상의 음악은 없다. 더 이상의 댄스도 없다. 그들이 들어왔다.
JYP Dance. UV의 이태원 프리덤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어우, 신나요, 너무. 네네. 미리 언니. 네네. 이태원 프리덤 조금만 불러주세요 하셨어요. 홍수경 씨께서. 아, 실망하실 텐데, 제가. 네, 조금만. 한 소절만. 이태원 프리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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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더 좋은데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사랑해 사랑해도 라이브 한 소절만 해주세요. 이렇게 라이브. 아, 사랑해 사랑해는 소녀시대 써니 씨가 도와줬는데요. 아, 네. 사랑해 사랑해도 이제 곧 다른 라디오에서 할 거라서 아, 조금만 아껴놓겠습니다, 여러분. 아, 예. 최민경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박지수 씨께서 뭔가 미료 언니는 남편보다 여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여팬이 나인 것인가 하셨어요. 네, 박지수님 맞습니다. 와우, 맞습니다. 여팬이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네. 여자 팬분들이. 네, 근데 저희 부하걸 자체가 네. 팬이 더 많아요. 오, 전체적으로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남자분들도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렇죠. 아, 예, 요새 진짜, 네. 오, 요새 좀 약간 느는 것 같아, 남자 네. 팬분들이. 막 미려 누나 보면 설렌다고 이런 멘션 보면은 저도 설레요. 지금 밖에 어떤 오픈 스튜디오에서 네. 네. 얼핏 미려님의 개라고. 언니. 네. 아니 저런 남팬인가요? 저의 개 남자분인가요? 아니 오늘따라 남자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예, 그 밖에 연결해 볼게요 잠깐 그러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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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분들. 남자분들 좀 분발해 주세요. 아 예. 네. 조한이라고. 조한이 아. 뭐 아, 남자분께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예. 미주 씨. 네. 어, 거기 계신 모든 팬분들, 세이 호! 세이 호! 호! 사랑해요. 아, 네. 야, 자,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아우, 너무 풋하네요. 네, 이제 코너 속의 코너를 또 들어가 봐야 할 텐데요. 네네. 편지 들고 오는 남녀 이어가 볼게요. 네, 가수들 앨범 보면요. 제일 뒷장에 스페셜 땡스투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미료 씨 앨범에도 있나요, 혹시? 네, 있죠? 어, 있어요, 사실은. 예. 저 앨범 도와준 다섯 팀에게 고맙다고 예. 남기긴 했는데, 사실 그 외에도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다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었죠. 어, 간단하게 쓰셨네요? 다 쓰기에는 뭔가 약간 모자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처 쓰지 못한 그런 땡스투를 여기에서 잠깐 쓸 수 있는 네. 음성으로 네.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에게 쓰신다고요? 네, 제가 항상 이분으로 생각하면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분인지 그럼 편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곧 있으면 만나게 될 우리 남편이나 우리 나의 삶의 동반자, 파트너. 언젠가 만나겠지, 곧 만나겠지, 올해 안에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또 나이가 많으실지 모르니까 존댓말을 기다리고 있고요. 당신 생각하면서 힘냈고 항상 이 앨범은 당신 거예요. 당신 거 맞죠? 야, 야, 좋다, 좋다, 좋다. 아,
아, 미유 씨. 네. 어, 굉장히 천상 여자예요, 정말. 진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여성이죠? 사랑하는 정말 저는 감동했어요, 사실. 감동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웃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아니, 이지가 너무 슬퍼. 너무 슬퍼가지고. 왜 이렇게 슬픈 걸 깔아주셨는데, 내가 남편한테 한다 그랬는데. 네, 그러게요. 명욱 씨가 부탁했습니다. 그거... 어, 거기가 그 부분이 너무 짠했어요. 뭐요? 이 앨범 넣을 거야. 아, 당신께 바치는 겁니다. 오, 짠했어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칠 시간이 네? 다 돼가고 있어요. 정말요?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얘기도 다 못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막 되게 신나게 떠들다 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음악을 되게 많이 들려드린 날 같아요. 그러면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네. 네. 클로징까지 할까요? 같이. 어, 같이. 진짜 그래도 돼요? 네. 아, 왜, 그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 곡 듣고 올게요. 네. Brown Eyed Girls의 Sixth Sense.
브라운아이드 걸스의 식스센스 듣고 왔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날 시간입니다. 예, 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네. 네,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 저 솔로 앨범 네.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요. 네네. 제 쓰는 대로 모든 많은 곳에서 저 앨범을 다 들려드릴 계획이에요. 다섯 곡을 다. 네. 그렇군요. 왜냐면 제 앨범 노래 너무 좋아서요. 네. 네, 진짜 앨범 통째로 들으셔야 돼요. 타이틀곡 외에 다른 곡도 다 너무 정성스레 만들고. 네. 제가 진짜 가면서 유료 다운을 다 하겠습니다. 아 근데 더티가 너무 좋아서요. 네. 더티도 많이 저희가 네, 찔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끝 인사 아시죠? 네, 아시죠? 알아요. 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끝곡 브루노 마스의 It Will Rain. 그렇게 연습하더니. 네. It Will Rain 이거 들려드리면서 네. 인사드릴게요. 키스가 중요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